혜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네, 목소리.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입만 살아서, 그죠? 네. 목사님들은 물에 빠지면 엉덩이가 물에 뜬답니다. 왜? 입은 고기들이랑 얘기하고 있대요. 물고기랑. 야야, 보건 전할게. 네. 자, 오늘은 투데이 스페셜이죠. 오늘은,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은 마귀를 이기는 법을 배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라고 안 읽으니까. 자, 아침에 다 표정들이 읽기 싫은 표정들인데. 자. 딴 얘기 좀 하지 말래. 딴 얘기 좀 하지 말고. 이게 내 마음이야, 그죠? 그때, 같이 읽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어떤 날은요, 읽으면 가슴에 콕콕 오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있어요. 오늘은 가슴에 콕콕 오르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배가 고팠어요. 40일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온다. 절대 상태 좋을 때안 찾아와요.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를 때는 안 찾아옵니다. 힘들 때. 40일을 주야로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0일을 금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첫째 날안 왔어. 두째 날안 왔어. 셋째 날안 왔어. 죽을 것 같을 때 왔어요. 죽을 것 같을 때. 힘들어. 막.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마귀가 싸고 와서 이제 막 힘들게 해놓고 마귀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배고프지? 그러니까 바꿔. 배고프지? 바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읽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렇죠? 말씀 인용하시면, 사람이 나 홀로 벌어올 수가 아니에요. 야,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짜장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치킨으로 사는 거 아니야. 피자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살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해. 아마 그냥 보통 목소리였을 거예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어요. 죽어. 죽어. 그런 거예요. 죽어. 뛰어내려. 죽어. 죽어 했어요. 그러면 너 천국 갈 거야. 뭐 좋은 집은 자살에 대한 그 얘기를 했다는데 죽어. 그죠?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죽어. 따라합시다. 죽어라. 그러면 마귀 음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죽어. 인생 의미 없어. 그만 살아. 죽어.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가끔 많이 하는데, 죽어. 빨리 죽어. 천국 가. 천국 가. 야, 이 당나 끝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야. 죽어. 죽으면 돼. 뭐든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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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그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했어요. 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너무나 쉬운 얘기들이 있어요. 예배해라, 말씀드려라, 기도해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거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더 깊게, 따라서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그죠? 인생 깊어요. 더 깊게 오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도대체 마귀의 공격의 핵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죠? 했는데 또 그래. 그죠? 자, 해서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제 죽으라니까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래? 그럼 열심히 살아라. 그런 거 이제. 야, 안 돼, 안 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좋았어. 그러면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돈이다. 야, 지금 좀 열심히 살아.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자. 높은 데로 올라가자.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 또 말씀을 써. 기록되었은데, 그죠? 근데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못 이기면 인생을 잡을 수 없어요. 자, 교회가 왜 좋은 곳이냐?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세상이 왜안 좋냐? 세상은 마귀는 그냥 조명가게 같은 거예요. 그죠? 귀신들 왔다 갔다 하고. 보셨습니까? 요즘 제가 어제 봤는데, 조명가게. 요즘 드라마, 넷플릭스? 그죠? 저는 주로 이제 그거 짤로 보기 때문에, 짤로 보면서 나오는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교회 가면 좋은 곳이냐? Why is the gospel good news?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 뭐 간단합니다. 왜 복음이 안 좋은 것 같아? 복음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아닙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적이 누구냐? 우린 돈과 싸웁니다. 명예와 싸웁니다. 남편과 싸웁니다. 아내와 싸웁니다. 애들과 싸웁니다. 근데 궁극적인 적이에요.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적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데서, 그죠? 아담과 이브가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에덴에서 타락했어요. 완벽한 곳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마귀를 잡지 못하면 에덴에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든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뭐냐? 마귀를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뒤에 마귀가 있어. 그죠? 이게 내가 좀 멍청한 줄 알았는데 뒤에 마귀가 있어. 내가 좀 성질이 더러운 줄 알았는데 뒤에 마귀가 있어. 내가 좀 게으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있어. 내가 네 속에 있는 죄인이라요.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있어. 그 마귀를 잡아야 돼. 세상은 그런 얘기를 안 해. 그죠? 저번 주에 계엄령 발표했잖아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 술 먹고 막 대통령이죠? 막 술 먹고 막 얘기하다가 참모진을 얘기하다가 삔돌아서 그냥 나와가지고 술 깬 다음에 아침에 나가지고 계엄령 발표.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왜? 뒤에 마귀가 있어요. 대통령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 교육은 결국은 마귀를 잡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와 승리해서 이기는 거. 여러분 십자가의 싸움이 뭡니까? 마귀와 싸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걸 약간 순복음식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로교식으로 설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마귀는 실존하고 있습니다. 죄도 실존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는데 실존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건데, is this person a good person? 했죠, 저번 주에. 그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He possesses significant wealth입니다.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xceptional leadership skill. 굉장히 리더십이 좋아요. 그리고 highly submissive, 그냥 규칙의 순종을 너무 잘해. 막 그냥 주식 투자도 다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리더십 좋아요. 그리고 work ethic이에요. 일하는 것도 너무 잘해.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막 이 두 가지 인격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입니다. 저 인격의 두 기둥이잖아요. 그죠? 인간관계하는 인격과 일하는 인격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드러워. 사람들 만나면 초식동물. 그냥 막 아무도 안 잡아먹으려고 그래. 막 그냥 막 까칠하지가 않아. 막 이런 거 알아주고. 그리고 뭐 리더십 너무 좋고 일도 너무 잘해. 돈도 많이 벌고 막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같이.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마귀에게 속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He excels. 그죠? Excels in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의 왕이 김정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됩니까? 이 사람이 벌고 있는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 핵무기 만드는데 사용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가난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게 이 신앙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웃긴 게 여러분이 부요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피하려고 하는 악이 하나님의 재료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아프고 괴롭고 소외되고 비난받고 정죄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꽃을 피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했어요. 한 송이 구원꽃을 피우기 위하여 성령님이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송이 구원꽃.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돼서 우리 인생에서 좌절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울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놔라! 항복해라!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해야 합니다.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끊임없는 좌절과
고뇌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한 게 아니라 좌절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설득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죠. 뭐가 맞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한 것들이 아니라는 설득 과정 속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제가 이제 50 정도 되니까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분투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 이제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제 한 80대면 더 설득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새벽 기도만 나가요. 다른 거 안 하세요. 설득당한 거야. 예수 위에는, 기도 위에는, 말씀 위에는 힘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의 노출을 통하여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자꾸 왜 마귀 만나게 하시지? 왜 자꾸 마귀가 오게 하시지? 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시? 라는 걸 아내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렇게 축출해야 되는 존재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 마귀 이렇게 양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귀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주인공이 있으려면,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악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에 악역 없는 드라마 있어요? 다 착해 애들이. 재미없어요. 다 착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면 가룟유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인가 유다가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악역은 악역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과 막 싸우고 악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 오늘은 두 주리의 천사가 나옵니다. 예수를 섬기는 천사들이 막 마지막에 잔뜩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한 명의 악한 천사가 나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오고 그 나머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사탄이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이 예수를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다이가 되는 거예요. 다이다이 나와.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다이다이 이제 맞짱을 뜨는 장면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여러분, 천사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이기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다음 챕터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음 챕터예요. 이번 이것을 이기면 내가 다음 챕터, 천사들이 나를 돕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에요. 못 이기면 계속 그 챕터에 머물러야 돼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There's no shadow in the glory of God. 자,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Why is the gospel good news? 왜냐하면 Gospel, it is the only message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멘? 정말 축복된 자리예요. 내 뒤에 일단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다 알잖아. 다 알죠?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때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그걸. 성경은 많이 읽으면 알아요. 저는 대부분 다 봅니다. 아, 지금 내가 마귀가 날 공격하고 있어? 그러나 마귀가 날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뭡니까? 그걸 이길 수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Because it's the only message that contains the truth about how to fight and win the battle against the devil입니다. 지저스라 글러프렸네. Your wealth, your significance, your work ethic, your character building will be meaningless.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행복한 걸 갖나 할지라도 그것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 여러분 지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부자들하고 이해해 보세요.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자들 행복하냐고 그러면 뭐래요? 난 그 돈 걱정만 안 한다고 그래요. 다른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마귀가 다른 걸로 쳐들어와요. 이거 해결하죠? 다른 걸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신앙이 바로서면 모든 걸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즐겨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게 하나님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돈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돈은 여러분에게 불안을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명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직장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니? 네가 너 공부 여기서 하니?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귀가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이기지 못해야 좌절을 하고 좌절을 해야 그만두거든. 이게 상당히 징해. 전라도 말로 인간이 상당히 징해 불어요. 웬만해서는 안 놔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높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좋은 말로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나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깨달아야 내려놓습니다. 그 전까지는 붙잡고 있죠. 자, 계속 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고민이, 제 설교의 특징이 그래요. 할 때 목사님한테 전화 걸까 하다가 전화 안 걸었는데 그 주에 다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뭐 전화 걸지 마세요. 왜 짜고 치는 고수인지 알잖아. 자꾸 설교 들을 때 그래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번 주에 했던 고민이 다 나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저한테 얘기를 제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카운세링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고민 얘기하지 마. 어차피 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큐티 할 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 문제가 아니야. 얘기를 해줘요. 다 그냥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증거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야. 제 인생은 또 제 인생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시다. How can you defeat the enemy?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마귀가 떠나갈 것 같아요? 아, 떠나가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보여주면 마귀 떠나요? 진짜 영화처럼 그런 거야? 영화처럼 십자가 보여주면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보내고 웃고 있죠? 비웃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기록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떠나요? 그럴까요? 마귀가 말씀만, 암송을 많이 하면 떠날까요? 마귀가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날까요?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갈까요?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너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 지어다! 하면 떠날까요? 마귀가?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까? 마귀가 떠날까요? 말씀을 많이 외우면 떠날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말씀 암송에 있다면 마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마귀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요.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귀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마귀가 할 수 없,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잖아요. 권투 선수랑 싸울 때 레슬링 선수가 이기거든요. 레슬링 룰로 하면. 무슨 말 이해되시죠? 권투 룰로 하면 못 이겨요. 레슬링 룰로 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안으로 마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싸워요. 그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뭐에 할 수 없어. 마귀는 뭘 못할까 이 생각을 해요. 마귀는 예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버리면 마귀는 예배 자리에서 무력화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답을 주고 갑니다. 그죠? 대답을 주고 갑니다. 마귀를 예배로 이기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자 이런 거예요. 막 십자가 보죠. 맨 처음에 금십자가 보여주는 거야. 금십자만 떠날랄라. 그러니까 안 떠나. 은십자가로 떠날라면 안 떠나. 그러면 동십자로 떠날라. 마귀야,
금십자가 안 떠나. 금목걸이 안 떠납니다. 그럼 은목걸이 안 떠나. 그죠? 그럼 동목걸이 안 떠나. 마귀는 금목걸이, 동목걸이, 은목걸이 안 먹힙니다. 그렇게 안 떠나. 그럼 안 되면 마지막 어떻게 돼? 이제 마늘 줘야죠. 그죠? 마늘, 마귀는 마늘로 떠나지 않습니다. 마늘 먹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이기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항상 미지의 세계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미지의 세계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미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 일생생활에서 왜 복음이 실제적인가? 왜 복음이 일생생활에서 실제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마귀가 실제적이어서 그래요. 이 복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이겼으니까 뭐예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세상이 우스워지는 거죠. 내가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이 우주죠.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는 데 지혜 있어요. 이제 내가 마귀를 이기잖아요.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 그거 다 이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도 못 이겨놓고 아 세상은 별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곤란합니다. 그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롭다. 그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어, 좀 약간, 뭐지? 뭐라고지? 고삐 풀린 망아지? 이 정도. 저는 약간 도사견 같은 게 좋거든요. 하나님의 개. 이렇게 가지고 풀어주시면 막 가다 물어버리는 이런 개. 이렇게, 아, 풀어주세요. 준비됐어요. 주여, 레디, 꼭을 가! 이렇게 물어버리는 주님의 개가 되기를 원해요. 안 떠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시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이겼는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똑같아요. 테스트인 동시에 타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테스트인 동시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죠? 또 테스트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우리 인생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제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테스트하십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면서 그 테스트를 강화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끈질기라는 이름으로 변함없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나이와 상황과 환경을 전혀 무시하시고 내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녹아지고 연합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함께 하심, 떠나지 않으심, 변하지 않으심이라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존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뭡니까? 그냥 해병대 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날짜가 없어. 이거는 끝나야 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전쟁터로 가는 거죠. 40일 밤낮으로 근심한 시에 주리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럴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단어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 마귀랑 말싸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신학적 논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신학적 논쟁이에요. 말씀을 해서 마귀랑 얘기하면서 그래 마귀가 무슨 물론 논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영적 배틀 안에는 그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항상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해볼게요. 자, 2 더하기 2는 몇이지? 4. 저건 내 생각이에요. 맞죠? 2 더하기 2는 4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1,000만 원 있어? 헌금할래 안 할래? 그 다음부터 망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과 유혹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4 더하기 4는 뭐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알지, 그죠? 너 지금 이번에 수능 잘 봤는데, 너 하나님이 뜻대로 살래? 아니래. 이거 나와요. 그럼부터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가 동시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 달에 3,000만 원 저금할까? 까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그쵸,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해야 돼. 원래 내가 공부해야 돼, 지금. 그죠?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어요. 그 유튜브를 볼까 말까라는 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하네. 음성이 들린다. 선택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 속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뜻 안에서, 선택 안에서 이제 이것이 마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큰 존재로 인식해도 곤란하고요. 마귀를 막 이렇게 너무 미화시키고 막 미스터리 시키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 죄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는 요즘에 내가 느끼는 게 저는 항상 이 죄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긴장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긴장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좀 여유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멘탈이에요. 따라합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왜? 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져주는 걸로 이겨주는 거예요. 져주고. 여러분 내가 죄를 진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저만 깨닫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승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버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우신고 아프고 괴롭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습이 우리 인생에서 무한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저처럼 가서 혼내키지 않습니다. 이놈의 새끼 일로와 때려. 그렇게 안 가요.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주므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시는 거예요. 냅두시는 거죠. 왜요?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왜 냅두지 못합니까? 지는 게 싫어요. 안 돼요 그게. 왜?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왜 그렇습니까? 안에 두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유한함이 있고 쓰러짐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오늘 마귀의 공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두 가지. 계속 반복된다는 했어요. 이걸 보시면서 아 말씀 암송을 해야겠구나. 성경을 외워야 돼. 마귀가 날 공격할 때 말씀을 뒤틀어. 마귀는 말씀을 뒤틀으니까 내가 말씀을 뒤틀은 마귀 앞에서 내가 성경을 얘기하면 돼. 나는 논쟁 위주로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말씀 이걸 해가지고 많이 좀 this is quite unfortunate.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설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씀 암송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암송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마귀를 이기는 것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 암송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무슨 말 할 때 같이 받아쳐?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 내는 건 어때? 마태복음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금하지 말랬다. 11조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11조 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논쟁을 한 걸까요? 지금 예수님과 마귀가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Verbal argument입니다. 신학교에서처럼.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물론 말씀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전쟁을 이기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게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답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답이 몰라서 힘듭니까? 정답을 몰라서 힘들어요? 인생이? 정답을 알죠. 예배해야죠. 경배해야죠.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때로는 정답이 폭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굴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약간 성경을 뭐처럼 생각해요? 마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암송만 하면, 그죠? 알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갈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한 날 집에 가서 싸웁니다. 이게 무슨 날입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집에 가서 싸워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삶이라는 리얼리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여러분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지는 걸 발견해요. 나는 왜 질까? 나는 이게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말싸움에서 이기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게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금 계속 하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만, 그죠? 하고 있지만 마귀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것에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네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모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죽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 단두시 마귀와의 말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 정보와 정보를 유용하는 거죠. 자,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마귀가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그리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뒷거를 이기려면 이 앞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를 전제로 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if절을 줬습니다. 자, 머리 다 갖고 오셨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 가정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가정법을 이해하셔야지 그 마귀의 뒤에 나온 말을 받아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왜 그런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 어제 우리 주님이랑 소명에 대해서 제자훈련에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아들은 부르심 받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거지. 기독교의 소명은 여러분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과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냥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 태어나려고 뭐 했어?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나라는 자격과 조건을 통해서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미연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미연이가 이름 나와도 되나? 삐삐삐가 하나님 우리 소장님의 딸이라는 거는 미연이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얘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래요. 자녀는 그냥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여러분의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아가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외면받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소원이 상반되는 시절에서 하나님은 외면받고 소외받고 넘어지고 짓밟힌 장미꽃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져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떡하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너 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가끔 교회를 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죽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져주시고 지고. 우리도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져줘야지.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져주죠. 밤에 게임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보고 가는 겁니다. 마음은 아프죠? 냅둬요. 근데 저는 이기는 부모라. 뭐 다 속아주는 거 알면서도 속은 아프죠.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진짜 아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마귀는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힘들 때. 뭐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힘들 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셔요. 예수님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40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그 환경은 누가 주신 환경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광야에 넣어놨습니다.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지. 지금 네가 있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여러분 요셉이 실수를 했습니다. 형들한테 까불었죠.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까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은 다 페가소스, 나이카, 아디투스 입고 다닐 때 아디다스 나이키 신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편애함을 받았던 요셉이 까불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나이키 입으면서 이거 누가 사준 거 알아? 우리 아버지 사서 형들 열받았죠.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잘못을, 그 잘못의 결과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내 인생이 내가 했던 결정과 나의 의지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옳고 그름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옳고 그름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내가 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처럼 오늘도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넌 광야에 있지 않을 거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If you are the son of God who is good, you are not gonna be in the wilderness which is bad. God is good, so everything that God does should be good. But wilderness is really bad. 광야는 나쁜 거야. 하나님 선한 거야.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이런 나쁜 광야에 있을 수 없어. 그러니 광야를 바꿔버리라.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버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상황이 내가 잘해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따라서 예배하며 가는 길은 다 올바른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며 가는 길은 다 올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그리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하여.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꿔. 바뀌어.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광야, 배고프지?
40일이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있어, 한계. 너 하루만 더 가면 죽어. 하나님 너 죽일 거야. Which is really bad. 선악과로 결정하는 거야, 선악과로. 광야는 나쁜 거야. 광야에 있으면 안 돼. 광야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를 떠나라. 광야에 있지 마. 바꿔버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는 그죠? 이런 배우자는 안 줄걸? 문제 있잖아 이 배우자. 이거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아니야. 네가 좋아서 난리친 거잖아. 그러니까 헤어져. 네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사실을 완전히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허망한 꿈을 주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 야 하나님 너 지금 현실 속에서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틀린 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 때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미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더 좋은 미래는 없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더 좋은 오늘도 없다. 왜? 이게 근데 진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악한 게 돌아보면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풀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그렇게 가요. 근데 미래를 보면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결정 앞에서 고민합니다.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될지를. 근데 그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무너졌어요. 교만했죠. 내가 했던 모든 결정이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사세요. 그렇다고 아무 결정이나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훈련합니다. 아 얘가 뭐 요즘에 결정을 막 내리네. 어우 진짜. 좋아. 자 오늘부터 특별 훈련 단속 기간 해가지고 결정 단속 기간 30일 이렇게 하시면서 오 30일 지났는데 또 그러네. 60일 연장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네가 증명해.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해.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팠겠냐면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이랬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예수님의 인생 속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표정도 안 좋고 웃고 계셨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허허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요. 울고 슬퍼하고 아파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웃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 봐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할 때만 웃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배할 때만 웃으셨을 겁니다. 나머지 모든 순간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했던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참 더 이상 억압되지 않아서 사람들 다 웃고 있을 때 혼자 통곡하시고 사람들 다 울고 있을 때 혼자 웃고 계시죠. 따라서 나는 예수쟁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돼야지 이 미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미쳤어요. 예수쟁이가 되셔야 돼요. 주님처럼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하고 밥도 뭐 40일을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광야 속에서 짐승들하고 있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거기서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말씀 힘들지? 괴롭지? 어렵지? 아프지? 소외당했지? 외면당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해결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말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쩐지 소리가 안 나나 했더니 중요한 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핵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why 너는 광야에 있느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그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마귀가 항상 그 공격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저주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안 걸렸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잘렸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 안 행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인생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죠? 마귀가 그를 데리고 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야, 해결해봐. 아니면 내가 해결해 줄 거예요. 이런 싸가지. 저는 제자훈련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다시스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상황을 예배하지 않는다예요. 아멘? 나는 상황을 예배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상황을 예배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예배한다예요.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상황의 아들이 아니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나는 상황을 예배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아들이 되지 마십시오. 상황은 실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근거. 가 다음 말씀 구절에 나오죠. 자, 자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광야도 선하다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입니다. 난 40일을 굶었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아멘?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 I am the Lamb이잖아. 나는 하나님임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도 아들임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을 거야.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임을 중단하지 않는 거죠. 가끔 아버지임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님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그만. 아우, 나는 남편님을 중단하고 싶어. 환경을 확 바꿔버리니까 이게 다 마귀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상황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반드시 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거기서 선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으면 그 암도 선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놀린 거예요. 이게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핵심을 잡는 거예요. 자꾸 너무 구체적인 것들 보지 말고, 그럼 다 놓친다니까요. 핵심을 잡아야 돼, 핵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나의 인생이 정상이, 아, 누가 그러다 자꾸 저한테 와서, 저 요즘에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가 정상인데? 네가 뭐가 정상인데? 사람들이, 그게 왜 정상이야? 미친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잖아요? 그럼 그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말씀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죠.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God이에요.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hic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adow due to the change.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쁘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게 틀린 것처럼 들고 사람들이 다 모여간다 할지라도 그게 선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선함을 이루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에게 공격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오늘 속에서 그 오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가셔야 돼요. 40일을 금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경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도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해요. 그 의지가 그 사랑이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가 못하는 걸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로 주신 환경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가난이 하나님이 주신 가난이라면 경배하십시오. 우리 누구지? 그 사람 누구죠? 그 요즘에 텔레비 나오는 전한길. 한길이 형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빚지고 나서 그렇게 했다잖아. 하나님, 이 빚은 제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암은 내 암이 아니라 주님의 암입니다. 내 병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겐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이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겐 선이 되었습니다. 악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선악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선함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지 않았듯이 하나님 나도 아들임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에서 예수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의 금식이 그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천사가 나를 수종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드렸습니다. 아멘.